혹시 제덕 씨가 했던 거 아닐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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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끝이야. 절대 생각 안 해. 아, 나 만날 때보다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간지러워. 고마워. 형님, 오늘 유난히 때 빼고 광내시네. 어, 데이트 약속 있다. 형님, 또 어쩌시려고? 늘 걱정이나, 임마. 형님 이번에 걸리시면 대책 없잖아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랑 데이트하는 거야. 며느리요? 그래, 너 이 기분 모를 거다. 며느리가 금단추 달아서 나 한복해준대. 와, 난 말이야 돈 뽁 빼놓고는 뭐 안 갖춘 게 없잖냐. 몸 건강하지. 마누라 배우 뺨치게 입, 아들의 딸에 다 똑똑하고 속세기는 자식 없어. 이제 이쁜 며느리까지 들어와서 나한테 효도를 하겠다니. 나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부럽네요. 야, 너도 빨리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입양해. 커가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쁠 텐데. 추워지니까 소변 자주 마렵지? 네. 뭐 이상한 거 없어? 저 인형이요. 남자한테 선물 받았다? 아, 카일 오빠요? 어. 아니, 님이 용감탱이 도시락을 안 갖다 줘 그래? 아, 용감탱이가 뭐냐? 아, 용감탱이지 그럼 뭐 팔팔한 청년이요? 누가 우리더러 할망구라고 하면 듣기 좋겠어? 아, 이거 듣기 안 좋을 건 또 뭐 있어? 응? 아유, 네. 오셨네. 아, 벌써들 퇴근들 하세요? 우리 오늘 저녁 장사는 안 하거든요. 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유, 맛있기는요. 뭐 저기 허들의 반찬이죠, 뭐. 아, 요즘 고기보다 더 귀한 게 허들의 반찬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저기요, 복분자 잘 먹을게요. 집에 가서 또 먹으려고 이렇게 싸가지고 와요. 아, 예. 네. 아니,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차 갖고 오셨어요? 예. 어머, 운전하세요? 예. 아이, 저기 운동 삼아서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아니, 추운데 타세요. 아유, 춥기는요. 옛날에 추웠지. 요새 이게 뭐 추운 날이에요, 어디? 하긴 그렇죠. 저, 주말엔 쉬세요? 네. 제가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사겠습니다. 아, 점심이 좋은데. 아이, 저기요, 저는 저 밖에서 먹는 밥 좋아도 안 해요. 아유, 먹은 걸로 할게요. 그 드실 밥? 제가 뺏어 먹었지 않습니까? 아유, 이게 더 안 뺏어만 자시면 돼요. 기지, 되게 튕기네. 요만한 차가 아니고
번질번질한 세다냐 세다. 영감님 아주 능력 있으신가 봐요. 말하는 품새며 입성이며 아주 부티가 줄줄줄줄 흐르잖아. 늙은 제비 아니야? 제비가 우리 꼬시려고 우리 못 빨아먹을 게 있다고. 하기는 가자. 저차 타고 갔으면 좋았잖아. 편하고. 아, 왜 탄다고 하지 그랬어? 우리만 어떻게 타? 나는 외간 남자 차 타면은 궁둥이 치질 생겨. 아이고, 할망구한테 외간 남자가 어딨냐? 할망구는 여자 아니라더냐? 아유, 그럴 땐 또 여자 찾지. 아이고,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 딸 웬일? 선지국하고 밥 가져왔어. 아유, 선지국 좋지. 아이고, 힘든데 뭐하러? 내일부터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 강지가 싫어해. 강지가 왜 싫어해? 자식보다 더 효도하는구만. 반찬 하나라도 더 신경 쓰이고 부담되는 거야. 너도 나중에 시집 가보면 알아. 그럼 시부모의 시할매 줄줄이 와서 먹으면 설거지도 태산이고 우리도 마음 안 편해. 우리 딸 마음은 고마워요. 어머, 천엽이랑 다 넣었네. 아유, 냄새도 구수하고. 반찬 한두 가지 해놓을 테니까 와서 갖고 가 그럼. 저 근데 카일이가 먹나? 먹겠지. 빛이야, 엄마가 부탁하는데 카일이 좋아하는 거 좀 많이 해줘. 난 진짜 카일이 우리 사위 되면 나는 진짜 소원이 없겠다. 아니, 그타령이야 계속. 아니, 어째 그럴까? 부처님한테 빠지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나? 카일 신랑감으로 딱 아니야. 성격 좋고 유머 감각에다가 천박한 구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바람필 염려도 없고. 오, 항상 긍정적이고. 야, 루비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 남자는 여자가 달근달근 따르면 백이면 백 다 흔들리게 돼 있어. 사장님 백 보는 거야? 나 신정 프로 아니야. 멀쩡해. 어유, 우리 재미 왔죠? 아이고, 우리 세미가 그렇게 춤을 잘 춘다고? 응. 저녁은? 먹었어. 뭐 해서? 헤매다가. 우리 동생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어? 사장님 인형 사드렸더라? 어. 어떻게 그래? 사장님보다 나 먼저 알았어. 인형을 사주려면 나 먼저 사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가 그게 아니야? 좀 들어봐. 어제 사장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데. 다큰 아가씨가 인형을 안고 가. 아, 이 앞에 남자친구가 사준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여자친구한테 인형 선물하잖아요. 그렇구나. 난 인형 하나를 못 받아보고 늙었네. 그래서 인형 사드린 거야. 좀 쓸쓸한 말투로 말씀하시길래. 그렇더라도 똑같이 사줬으면 좋잖아. 여태 인형 선물 못 받아봤어? 생일 때 친구들한테 받아봤다. 그 마마보인 뭐야? 인형 하나 안 사주고. 레지던트 바빠서 인형 사러 돌아다닐 시간 없어. 인형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마음만 있으면 뭘 못해. 맞아. 무슨 인형 갖고 싶은데? 됐어. 옆구리 찔러 절 안 받아.
야, 저기 한 번만 더 줘봐. 알았어. 쉬운 거 같으면서도 은근히 어렵네 이거. 어? 응? 이거 웃으면 안 돼 할머니. 응. 알았지? 어. 저옷 좀 떼버리자. 어떻게? 어차피 집 들어갈 건데. 일단 골탕 좀 먹이는 거야. 우리 잽싸게 뛰어서 대명성당 앞에서 만나. 가방 나한테 줘 그럼. 중학교 때 개주 선수였어. 이런 식이면 너 접근 금지야. 내가 뭘 어쨌는데요? 운동 삼아 뛰지도 못해요? 말하고 뛰어 그럼. 나랑 같이. 집에까지 뛸까? 정말 비호감인 거 모르죠?